전남 순천 지역구 소병철입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에서 띄우려고 했던 PPT 화면입니다. 좀 띄워봐 주십시오. 자, 검찰 조직을 자기 가족 비호수단으로 악용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라. 검찰총장의 공권력을 사유화한 헌법 유린 범죄다. 장관님, 이거 언론에서 어느 분들이 말했는지 알고 계시죠? 야당 정치인이시. 그 참 희한한 일이네요. 이분들이 지금 정치 공작하는 겁니까? 어? 아니, 그 같은 당의 그 당 대표, 원내 대표 하신 분들이에요. 전남 순천 지역구 소병철입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에서 띄우려고 했던 PPT 화면입니다. 좀 띄워봐 주십시오. 자, 검찰 조직을 자기 가족 비호수단으로 악용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라. 검찰총장의 공권력을 사유화한 헌법 유린 범죄다. 장관님, 이거 언론에서 어느 분들이 말했는지 알고 계시죠? 야당 정치인이시. 그 참 희한한 일이네요. 이분들이 지금 정치 공작하는 겁니까? 어? 아니, 그 같은 당의 그 당 대표, 원내 대표 하신 분들이에요. 거기에다가 현재 지금 대표님은 검찰 내부에서 빨리 결론을 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니 참 이거 정말 보고 있는 국민들께서 이 발언을 누가 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에서 장관님 이게 지금 그 무슨 장관들 또는 어떤 분들 물론 중요하죠.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국가 원수,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지금 이 마당에 한점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응? 그 PPT 다음 화면 좀 아까 그 이진동 이모 기자님 말씀한 것 관련해서 여기 보면은 이미 본인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전화를 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준성이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내가 작성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내가 했다. 지금 이모 기자가 다 사실대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감추는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장관님도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게 PPT에 그 김모 의원 해명과 지금 손모 검사의 해명을 저렇게 대조를 해놨어요. 저 읽어보면 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황당한 말, 기억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는데 김모 의원은 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관님 지금 보시기에 누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렇죠. 두 분 중에 한 분은 분명히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죠. 아니 지금 무슨 공직자에 대해서 해도 정말 엄청난 지금 명예훼손인데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갈 대통령을 뽑는 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누군가 거짓말을 한다면 지금 장관님 검찰사무 통할 책임자죠. 네. 이거 정말 밝혀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장관님 언론 보도에 보니까 법무부에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감찰 착수했나요? 사실 확인 및 법리 검토는 대충 됐고요. 사실 확인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확인 중.
빨리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감찰로 가야 되는데 저는 대검 감찰부가 소신 있게 엄중하게 잘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총장께서도 진상조사 지시를 하셨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뭡니까 성격이? 감찰입니까? 수사입니까? 감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상조사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앞서 참 검찰 선배로서 안타깝다 하는 게 국민들께서 검찰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이 통화라는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건 전직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일부 검찰 간부가 관련된 내용이지 대한민국 전체 검찰이 관련된 거 아니다. 이거 지금 장관님도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자기들의 명예가 걸린 문제 아닙니까, 이거? 응? 정확하게 검찰 스스로 규명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게 지금 선거 개입, 뭐 음모 등등 있는데 지금 윤 총장이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 지금 손모 검사가 시나리오가 시작이 됐고 총선 12일 7일 전에 김모 의원에게 두 차례 전달이 됐고 자 여기까지는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죠. 자 이게 검찰의 고발이 접수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과거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 검찰 수사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 정보 흘러나가고 언론에서 여론몰이하고 다시 또 수사가 힘을 받고 이렇게 진행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장관님? 그러면 자 4.15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저는 끔찍하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과거에 초원법칙 사건 12월 11일 날 실제 일어났고 15일 날 언론 보도됐고 18일 날 대선이었는데 최근에 어느 시사토론 특집에서 나온 것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이 사건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판단이 뒤바뀌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던데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성공을 했다면 그야말로 윤석열 발 총선 개입 검풍 사건으로 훗날 평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목적은 뭐냐? 민주당이 선거 패배하고 검찰 개혁이 저지되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장관님? 네, 뭐 의원님 시나리오니까. 네. 아 그러면 아까 장관님께서도 검찰도 스스로 이걸 좀 밝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러면 수사권이 있느냐? 지금 제가 여기 도표에 정리해놓은 것처럼 우리 선거방해죄 공직법상에 이거 지금 검찰 수사권이 있어요.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죄, 특히 공직선거법 선거자유방해와 정치운동죄는 검찰이 전속적 관할까지 있습니다. 검찰이 명예를 달린 사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장관님 검찰을 운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무튼 검찰의 명예가 걸린 사건이면 틀림이 없고요. 많은 검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검찰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